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그래서 3주차 첫 경기라고 말씀드렸죠. 아, 표정이 좋지 못한 선수들입니다. 아, 뭐 좋지 못하다기보다는 뭐 웃음이 쏙 들어갔어요. 이 선수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2패로 가면 김병현 말씀대로 자력진 줄은 불가능했고, 예. 다른 선수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박용 선수 테란전이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네. 나전 선수는 뭐 4승 5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5승 4패 예, 그 프로토스전이 있는데 테란 대 프로토스는 4승 4패입니다. 네. 박용 선수 2003년도 승률도 좋은데, 아 이번 대회 우승자 징크스를 깰 수도 있을지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로 경기하는 박용욱 선수의 진영은 7시입니다. 7시 박용욱 선수, 맵은 네오기오틴, 그리고 EM 앞서는 테란입니다. 나대원 선수의 진영은 가로방향이네요. 5시. 예, 그거 참 그 희한하게 되네요. 나대원 선수, 아, 박용욱 선수가 EM에서 테란한테 이전 2승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 2승이 모두 가로방향이 나왔었어요. 근데 두 번은 위가로였는데 아래가로가 아니죠, 지금처럼. 네. 네, 아무튼 원래는 테란 대 프로토스전 하면은 먼 위치가 나면 프로토스한테 좋다랍니다. 근데 유독 박용욱만은 가까우면은 박용욱이 유리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게 왜냐면은 그 왜 악마의 프루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쨌건 테란 본진영으로 프루브가 들어가면은 테란이 무지하게 괴로워지는데. 네. 특히나 아까 그 경기 전에도 나왔었지만은, 예. 프로브의 환재. 특히나 박용욱 선수의 첫 프로브. 예, 가로방향이면 아주 좋죠.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이 반지의 제왕 그 주인공 이름이 프루브죠. 프로도죠. 아니, 프로브인 줄 알았어요. 한방 쳐봤어요. 예. 농담한 거고. 아, 악마 토스. 아, 예. 그, 무슨 토스, 뭐는데, 데빌 토스. 그러면은 어감이 왠지 좀 원래 있는 단어 같아요. 아, 일단, 예, 지금 성공을 했고요. 예, 예. 가스로 시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인데. 아, 예. 박용욱 선수도 그 이재훈 선수가, 금주 챌린지 리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2일꾼, 예, 2일꾼으로, 정찰 가네요. 이게. 총 1군이 둘인가요? 예, 네, 둘이죠. 둘. 예. 예. 셋인데요? 어, 셋이네요? 오, 1군 셋이 들어왔습니다. 박용욱 선수 이거 뭐, 아, 지금. 사냥하겠다는 건가요, 초반부터? 이것은 아무래도 그, 미네랄 채취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어떤 팩토리 타이밍을, 예,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초반에 프로브 3기를 보낸 상대편 1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업무 방해예요, 이거는. 아, 진짜, 예. 근데, 예, 나도현 선수는 전진 지금 수배럭이거든요. 나도현 선수가 2맵에서, 프로토스, 아, 상대를 했을 때는 한 번은 김성재 선수에게 졌고, 막, 헬루시네이션 네. 수조에 막, 졌고 한 번은 대각선이 나왔는데 머린러시로 이겼었거든요. 예. 예, 벙커링 해가지고 지금 박용욱 선수는 그렇죠. 눈치 정찰을 통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베럭스에서 머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스를 테란이 지금 짓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분명히 베럭스 투베럭스라는 것을 예 파악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용욱 선수 세 개 중에 두 개는 빼더라도 한 개는 상대편 진영 앞에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베럭스 위치 숫자 못 봤습니다. 예, 지금 SCV와 마리너시 일종의 뭐 치즈러시인데 그렇죠, 치즈러시죠. 네. 들어가서 바로 벙커라도 하나 완성이 되면 본진에 네. 이거 그냥 경기 끝납니다. 자,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상황은 파악을 했고 와, 자, 여기서 박용욱 선수의 반응은 뭐죠? 예, 3프로브 어떤 정찰 러시, 정찰 겸 러시 뭐 이러다가 완전히 뭐 SCB 머린에 의한 치즈 러시 정말 오랜만에 나오고 네. 양 선수들 지금 초반에 진짜 오히려 이렇게 그 기오틴에서 가까운 이 경우가 되었을 때 SCB 다수를 동반한 치즈 러시가 예. 프로토스가 맞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예 박용욱 선수도 예 프로 같이 나와야 돼요. 네, 질러 3개밖에 없다. 질러 4개째. 아 근데 오히려 그 박용욱 선수가 자신의 입구를 지금 좁혀놓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 대기가 하나 계속 누리고 있고요. 자 이제 붙습니다. 아 붙었다 됐다. 아 문제는요 지금 벙커거든요. 저 벙커를
아, 완성이 되겠는데. 네, 벚꽃 이미 반 정도 완성이 됐고. 야, 이거는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네, 환경통제 역사 충분 내야 되면 충분 내야 됩니다. 자, 보름까지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벙커 짓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급한 거죠. 네. 자, 하지 마라. 아, 벙커 완성됐어. 벙커 완성됐어요. 질럿이 차라리, 예, 상대방 본진으로 달리기 낫습니다, 지금. 네. 하지만 남은 질럿 둘밖에 없고, 저 둘이나 얼마나 더 남을지요? 이거는 힘들겠는데. 아, 질럿 살았어. 야, 질럿 살았어. 질럿 살았어. 아, 나는 상품으로 씨를 잘 나가내면서 오히려 장군 당한 거 멍든 곱하기 3에서 목표했습니다. 아, 이거는 거의 지지예요. 그렇죠. 예. 본체 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게이트 이거? 아, 이거 게이트 때릴 게 아니라 그냥 저거 파일럿만 파괴한 건 끝이죠. 네. 아... 뻔하다는 거죠. 뭘 때려도. 경기 끝났네요. 아, 순식간에 그러다 5점 나오면은 벙커로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나오고. 아, 예. 나지원 선수. 아, 예, 예. 예, 이거는 지지. 아, 본질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네요, 진짜. 네, 가교국의 가로방향은 어느 프로도 수태한데 가로방향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나대원 선수가 모를 리 없거든요. 뭔가 준비해 왔어요, 박영호. 이게 뭐, 박영호 그러면 2패요, 2패. 전대회 우승자 박영호 첫 번째 경기에서 패하고 이번 경기에 또 패했습니다. 5분 10초 만에 전대회 우승자 박영호 선수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낸 나도현. 야, 나도현 선수, 이가 안 되면 잇몸으로 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하, 해법 찾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해법 찾았네요. 1승 기록하는 나도현. 승리합니다.